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과천과학관에서 일하고 있는 문만산 연구관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과학놀이 콘텐츠 창작 교육 프로그램 관련돼서 여러분들한테 재미있는 과학 현상과 공을 가지고 재미있는 교구를 만드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 소개는 뭐 이렇게 저는 항공우주공학을 전공을 하고요. 풍동실험도 좀 했었습니다. 과천과학관에 2008년에 와서 현재까지. 네. 실은 지금 뒷 배경에 보시는 것처럼 파란 하늘을 보통 많이 보시잖아요. 파란 하늘. 하늘이 왜 파란지 알고 계시나요?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아실 수도 있겠지만 태양빛은 실은 색이 없이 지구에 도달을 하는데 대기를 거치면서 실은 가장 많이 산란되는 파장대 빛만 남아서 하늘을 파란색으로 보이게 된다고 합니다. 또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는 비행기, 실은 공기보다 무거운 물체인데 이런 식으로 하늘을 어떻게 날 수 있을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 없을까요? 실은 라이트 형제가 키티오크 해변에서 처음으로 공기보다 무거운 이런 물체를 하늘로 띄운 데 성공을 했죠. 또 보시면 이거는 뭐 미국이나 이런 큰 대륙에서 많이 발생하는 현상이긴 하는데 회오리, 토네이도라고 불리죠. 이 토네이도가 어떻게 지표면에서부터 이렇게 회오리를 치면서 하늘로 솟아오르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단지 이게 주변의 공기들을 모아서 상승기류를 크게 만들어내는 현상이 관찰이 된 것이지 왜 이게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알려진 바가 없다고 합니다. 부력이라고 하죠. 이거는 저희 인간이 원래 비행기가 발명되기 전에 몽골피의 형제가 열기구라는 걸 만들어서 뜨거운 공기는 차가운 공기보다 더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 힘을 갖는다 이런 것들을 밝혀냈는데 실은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이런 힘이기도 하죠. 부력에 대한 것도 되게 신기한 현상인데 원인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는 모르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비가 오는 날 구름과 구름 사이 아니면 구름과 지표면에서 벌어지는 번개, 번쩍하고 벌어지는 큰 번개 이런 것들도 신기한 현상이죠. 이거는 실은 구름이나 이런 곳에 많이 모아 있었던 동전기가 갑작스럽게 방전이 되면서 큰 압력차로 전압의 차이로 방전이 되면서 지표면이나 다른 구름으로 전달이 되는 그런 현상인데 전기가 발견되고 또 전기를 이용한 장치들이 발명되기 이전에는 번개는 되게 신기한 현상이었죠. 자석, 자기장에 관련된 부분도 되게 신기한 현상임에 틀림없습니다. 실은 전하라는 걸 띈 물체 자기화된 물체로 인해 발생하는 물체 주위의 자기적인 영향을 크기와 방향이 있는 벡터값으로 표시한 영역을 자기장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어릴 때 많이 갖고 놀았죠. 자석을 갖고 놀 때 N극과 S극이 있었고 그 주변을 조금만 철거라도 나보면 보시는 것처럼 희한한 형태를 띠면서 패턴을 띠게 되는데 이런 것들도 신기한 현상이면 틀림없습니다. 과학자들이나 공학자들이 발견한 현상 중에 재밌는 게 자기장의 변화가 있을 때 그 근처에 있던 전선에서 전기가 흐르는 현상을 발견했거든요. 이거를 전자기 유도라고 부르는데 이 전자기 유도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모터라든가 발전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명될 수 있었죠. 이것도 자연 현상이라고 합니다. 두서없이 지금 이런저런 신기한 자연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또 피뉴토니안 이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처럼 실은 보통의 흐르는 물체들은 끈적거리는 그 현상이 끈적거리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을 어떤 점성이라고 부르는데 이 점성이 일정합니다. 일정한데 실은 어떤 특정한 유체들 같은 경우는 그게 그 흐르는 속도 그 유체를 흐르는 속도에 관계되는
그냥 삼십값이 아니라 끈적거리는. 예를 들자면 되게 빠른 속도에서는 점도가 아주 높다가 느린 속도에서는 점도가 되게 약해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비뉴토니안 유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 인디아나 존스 옛날 어른들이 많이 봤던 그런 영화 속의 현장인데 사람이 가만히 멈춰져 있게 되면은 마치 물처럼 서서히 빠지게 됩니다. 빨리 움직이게 되면 원래는 그 밑에서 벗어날 수는 있는데 사람이 그렇게 빨리 벗어날 수 있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점점 빠지게 됩니다. 예, 저는 뭐 기계공학을 전공했지만 사실은 자연현상에서 이야기하는 진화 이거는 되게 큰 시간을 두고 벌어지는 현상이긴 한데 자연선택에 의한 진화라는 현상도 자연현상임이 분명하고 신기한 현상입니다. 여러분 맛을 느끼는 부분도 그거 아시나요? 맛이 옛날에는 혀로 느끼는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실은 맛을 느끼는 부분에 코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코를 막고 맛을 보게 되면은 지금 맛을 보게 되면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또 이런 건 많이 보셨을 텐데 물이나 어떤 액체가 끓는다는 게 어떤 현상일까? 끓는다는 게 그렇죠. 어떻게 끓기 시작할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라면이나 국을 하려고 물을 넣고 불을 넣어서 끓일 때 갑자기 바닥에서부터 기포가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잖아요. 그 거품이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그 거품은 도대체 뭘로 이루어져 있을까? 거품 속에는 뭐가 있을까? 안에 공기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실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 되게 신기한 현상입니다. 이건 또 확산이라는 현상인데요. 아주 쉬운 예를 들자면 커다란 물컵 속에 잉크를 한 방울 딱 떨어뜨렸을 때 그 액체를 물을 휘젓지 않고도 서서히 잉크가 퍼져나가죠. 그걸 확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특정 균일한 유체 속에서 갑자기 다른 유체가 딱 들어왔을 때 그 유체가 다른 유체와 비교했을 때 밀도차 들어온 유체가 그 들어온 영역에서는 밀도가 아주 높고 그 기타 다른 지역에서는 밀도가 아주 낮게 되는데 그런 상대적인 밀도 차로 인해서 그 물질이 유체가 다른 물질 속으로 점점점 퍼져나가는 현상을 확산이라고 부릅니다. 유전자 DNA라고 하는데 그런 유전자가 사람이든 어떤 생명체를 정의하는 가장 핵심적인 코드라고 부르는데 그 코드가 DNA라는 코드가 대체 어떻게 실제 우리의 몸으로 발현이 되는지 그런 과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저는 이런 게 되게 궁금했었는데 그런 이런 단백질 합성이라는 부분도 유전자가 발현되가는 그런 현상도 되게 신기한 자연현상입니다. 과학자라는 사람들은 이런 신기하고 궁금한 자연현상들을 발견하면 그것을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설명을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과학자들의 기본적인 자세죠. 그런 걸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그런 복잡한 자연현상 주변에 어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번개라든가 푸른 하늘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소리라든가 특정한 자연현상 하나만을 관찰하고 싶은데 다른 주변의 다른 환경들이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학자들은 자연현상을 흉내낼 수 있는 어떤 장치를 만들고 그 장치를 가지고 실험을 통해서 설명할 거리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왔는지 가만히 보면 아까 비행에 대해서 궁금했던 과학자가 있다면 과학자는 이미 뭐 밝혀진 거지만 양력, 비행기가 뜨는 힘에 대해서 궁금하기 시작했다 하면 가설을 설정을 해요. 가설이라고 하면은 그 궁금했던 것 중에서 특별히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바를 이야기하는 거야. 아니면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날개는 단면이 볼록해야지만 한다. 그래야만 비행기가 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거꾸로 그것과 그것의 반대가 되는 그런 물체를, 실험 물체를 만들어 보는 거죠. 제일 대표적인 게 보시는 것처럼 종이비행이죠. 종이비행을 만들어서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날개는 만약에 날아오른다면
날개는 당연히 블록해야 된다는 가설이 깨지게 됩니다. 이런 식의 가설을 설정하고 그것을 반박하거나 그것을 입증하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 보는 거죠. 아까 토네이도에 대해서, 해오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상승 기류, 바닥부터 위로 떠오르는 어떤 공기의 흐름 속에 회전력을 제공하면 이렇게 꽈배기처럼 비틀리는 그런 공기의 흐름이 생기지 않을까? 라고 가설을 설정했다면 실제 그렇게 해봐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배경에 보시는 것처럼 뒤에 보이는 부분은 기름을 붓고 불을 붙여가지고 상승 기류를 만들어냅니다. 뜨거운 불이니까 붉은 차에 있는 공기는 하늘로 올라가겠죠. 상승 기류를 만들어낸 상태에서 바닥에 있는 원판이 회전하는 형태예요. 원판을 회전시키면은 자연스럽게 회전력이 생기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회전하는 불기둥이 생기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회오리가 발생하는데 상승 기류와 회전력이 같이 작용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죠. 불역과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그림에 오른쪽 상단에 보이는 이런 장난감이 있어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불역을 실험할 수 있는 이런 장치인데 좀 얘기하자면 조금 복잡하지만 지금 팬캡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공기가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 전체 물통을 꽉 쥐게 되면은 이 안에 들어있는 공기의 크기가 볼륨이 작아지기 때문에 불역이 약해져서 물체가 중력을 더 받기 때문에 안에 떠있는 물체가 가라앉게 되고 거꾸로 이 물통을 놓게 되면은 공기가 다시 팽창하면서 떠오르게 됩니다. 결국은 이걸 통해서 입증하는 것은 부력은 실은 물체의 어떤 질량이나 이런 데 작용하는 힘이 아니라 물체의 어떤 표면, 볼륨의 표면에 작용하는 힘이다 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번개 같은 경우도 제일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름 속에서 생긴 정전기가 뭉치고 뭉치다 고전압이 돼서 다른 물체로 일제히 방전되는 현상이라고 했는데 똑같이 지금 반대그래프라는 장치인데 두 물체 표면에 정전기를 이런 방식으로 쌓이게 해서 공기를 매개로 전기가 흐르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맛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와 입이 동시에 맛을 보는데 작용을 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한 친구는 코를 막고 한 친구는 코를 막지 않고 사과를 맛보게 한 뒤에 맛이 제대로 느껴지는지 그걸 갖다가 실험을 해보는 것도 단백질 조금 좀 어려우니까 넘어갑니다. 중력 같은 경우는 실은 여러분들 제일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과학자죠.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이 주장한 게 중력은 힘이 아니고 불균형적인 질량 분포로 인해서 시공간이 왜곡된 결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저 같은 이제 기계공학자들은 당연히 중력은 힘으로 놓고 힘으로 계산을 하는데 아인슈타인 같은 물리학자들은 이런 식의 주장을 하게 돼요. 근데 그거를 3차원 공간에서 시공간이 왜곡된 거를 구현하기가 어렵거든요. 보여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선생님은 3차원의 시공간을 2차원의 지금 보시면 천 재질로 된 2차원의 공간으로 가짜로 만든 다음에 여기에 무거운 물체를 저기 보시는 것처럼 검은색 추를 가운데에 두고 그 주변에다가 구슬 같은 거를 나중에 보면 구슬 같은 걸 던져요. 그러면은 무거운 추에 의해서 2차원으로 됐던 이런 천으로 됐던 공간이 왜곡되거든요. 깊이 방향으로 이렇게 파이게 되는데 실제 2차원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이 공간이 왜곡된 거를 못 느끼겠죠. 못 느낀 상태에서 이 무게 추 주변으로 그 다음으로 던졌던 구슬들이 점점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중력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공간이 이런 식으로 질량 때문에 왜곡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질량과 질량을 가진 물체가 서로 만나는 방향으로 운동이 일어난다는 것을 얘기하고 그게 힘이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 거를 이런 식의 장치로 설명을 하는 거죠. 어린이나 청소년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과학자의 마음을 가지고 주변에서 이제 별게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의외로 되게 신기한 자연현상들이 많거든요. 그런 현상들을 한 번쯤은 발견을 해보고 거기서 그것을 설명하거나 반박할
드렸던 부분은 그런 재미있는 과학현상을 발견하고 그걸 또 설명할 수 있는 교구나 어떤 장치를 한번 만들어보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가져보셨으면 해서 전에 있었던 그런 사례들을 제가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영상 보시고 7월 12일 마감인 재미있는 과학 놀이 콘텐츠 경쟁대회에 많은 지원 접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